일본 삿포로에서 대한뉴스 배성룡 특파원의 보도. 제11회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열전 열하루의 경기를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회는 속도 경기의 경우 세계 신기록이 하나도 없고 10대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음을 지치고 있는 선수가 올해 13살의 우리나라 이경희 선수입니다. 프로복싱 동양 베타급 챔피언 김현 선수는 같은 체급의 일본 4위인 테드 오카모토 선수와의 논 타이틀 10회전 경기에서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111회 경기 경험을 가진 검정 팬티에 노련한 김현 선수는 이날 초반부터 우세한 타격전을 벌였으나 방어가 좋은 오카모토 선수를 쓰러뜨리지는 못한 채 결국 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